반갑습니다. 최근 많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지표도 하락 추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시장이 하향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도 크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바이누는 꾸준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시바이누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에는 미국 정부가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전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부 관련 거래는 비트코인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2024년 3월 비슷한 거래로 비트코인이 12%나 하락했죠. 이런 미국 정부의 거래로 시장의 약세 심리가 강해졌고, 숏 포지션이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앞으로는 며칠 동안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시바이누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3,300억 개 이상의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래들이 저점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활동은 매도 압력을 견뎌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죠. 고래들의 이런 매집은 충분히 지금 조정장이 끝나면 시바이누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수석 개발자 쿠사마 사토시가 시바이누가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암시를 했는데요. 쿠사마는 밍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 이러한 그의 확언은 시바이누의 관심을 되살리고 가격을 급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에 간다라는 문구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토시의 이런 말과 최근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시바이누 생태계를 중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앱 시바허브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 시바허브로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산을 제어하고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보안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파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는데요. 또 시바허브를 보완하여 마켓플레이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하네요. 또 게임과 웹3까지도 꾸준히 개발 중이라고 하니 이러한 개발팀의 노력으로 앞으로 시바이누의 미래 또한 좋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홀딩 포지션을 유지해주면서 시장의 하락과는 상관이 없는 앞으로 다가올 테마코인을 소액으로 매집해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의 약세로 인해 특정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고 하락장에 상승하는 종목은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거래량 자체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거래량이 터진 뒤에 들어가는 건 늦는 걸 아실 거고, 그렇게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올 종목을 미리 저점 매집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그런 코인이 뭐가 있고, 소액만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앞으로는 충분히 2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슬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몇몇 특정 알트코인은 시장의 하락에는 무관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을 기록한 급등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이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 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업비트의 코인이 앞으로 수천 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어땠어요? 비트코인이 즉시 30% 빠졌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 발표했을 때는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죠.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건데요. 저스틴 선이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승소했죠. 이건 중국이 코인의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데요. 이를 따라 미국에서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이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됐습니다. 또 중국이 채굴량이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왜 제가 암호화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건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한 지 100년이 넘었고 최근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코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어디예요? 바로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이죠.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중 야심차게 준비한 게 디지털 위안화죠. 이 디지털 위안화는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핵심이죠. 기술은 같지만 아예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쥐잡듯이 잡았던 거예요. 온갖 규제와 금지를 했었죠. 그런 중국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미국보다 발빠르게 뛰겠어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가 실패를 했고 여기서 늦는다면 기축통화는 미국에 뺏기고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코인 규제 이후 비트코인이 어땠습니까? 4분의 1가량이 폭락했죠? 그럼 규제가 풀린다면 못 가도 2억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억 이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의미심장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홍콩에서 ETF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 선 또한 언급을 한 중국 코인 ETF는 중국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중국 코인을 다음 ETF 상장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보이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와 중국 고래들이 들고 있는 코인, 뭔가 심상치 않죠? 아직은 관련 기사나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 코인이 중국 코인이란 건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어피트, 빗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코인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미 눈여겨보고 있고 AI도 최소 10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고래들의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보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대선 전에 이거 무조건 갑니다. 종목명을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종목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이 내려가고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먹더라고요. 한 번만 더 올렸다간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3968-1238 010-3968-1238 여기로 상장 이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중국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